세월호 참사처럼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한 사고를 내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고 10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특례법이 만들어집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처럼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특례법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의 과실로 2인 이상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모두 합산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안에 따르면 유기형의 상한이 현행 30년에서 100년까지 높아집니다. 현재 우리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가장 형량이 큰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원래 형량의 50% 한도에서 형량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1995년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책임자인 이준 삼풍건설산업 회장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7년 6월에 불과했습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경우 아무리 많은 사람이 희생됐더라도 중형이 선고되기 어려운 겁니다. 반면 지난 2012년 승객을 버리고 달아났다 32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탈리아 여객선 콩코르디아호의 선장은 징역 2697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살인죄, 상해죄 등 여러 범죄의 형량이 모두 합산됐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특례법이 시행되면 최고 100년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